우리 이용호 전 의원께서 나를 너무 센 사람으로 본 거 아니야? 지금 정확하게 밤 8시인데요. 달성군, 대구 달성군 지역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오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힘내시라고 이재명 세 번 연호하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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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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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우리 정치학원님 앞으로 오늘 이제 근무가 끝나시긴 하는데. 오늘 내 근무 중이에요. 근무가 끝나시긴 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귀가 아프대. 이게. 달성군만을 특별하게 한 거예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원장 30초 응원사를 부탁합니다. 다른 응원사는 없고요. 민주당 최고 당대표가 무기한 단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당원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총력을 다해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구에서 지역위원회는 오늘 달성군만 왔습니다. 힘들게 한참 모아서 왔으니까 저희 달성군을 보시고 네, 당대표님께 전국에서 힘을 실어주셔서 다음 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저희 행진과 대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저쪽은 이거 오세요. 자, 그리고 여성위원장 오셨어요? 네, 오세요. 아, 여성위원장 응원사를 30초 듣겠습니다. 네, 여성위원장 김성아입니다. 네, 지금 어려운 시국에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우리 나라를 구하고자 지금 힘써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응원,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30초 하실 얘기하실 분 있어요? 없으면 길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니 말 아닙니다. 네. 제가 이 대표님께 잠시 드리면 윤석열 저 사람도 덕불 장군이거든요. 네. 덕불 장군 저걸 사야 되는데 경선도 말라도 반칙이 나야 되는데 적절한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대표님께 선택하신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적신의 각오로 네. 하셔서 덕불 장군 전마를 완전히 그냥 절마? 박살 내보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루 한 키로 단식에 동참하겠습니다. 네. 네. 릴레이 단식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누가 단체 사진 찍었나요? 네. 찍었어요? 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제가 달성 서씨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달성군 화이팅!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가 달성 서씨인데. 네. 이제 기억났어, 나도.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달성군에 갔다 왔죠. 달성 서씨라서.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채근이 그 와중에 또 연고를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은 몰라 그랬는데. 건강해. 건강해. 힘내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의정 될게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완전 사랑합니다. 선배님. 이게 안 뜨는데? 이게 내가 뭘 잘못 조작하네? 아, 나도 가르치지. 지금 이게 다시 검색을 해야 안 돼? 다시 검색을 해야. 네. 우리, 노면이 연구를 한다고. 왜 그 앉아, 일로 오세요. 네. 이때 시민들이 줄 서 있고요. 10명씩. 네. 빨리 오세요, 그러면. 네. 빨리 오시라고. 네. 한 30명 있는데, 10명씩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오는 거 같아요. 네네네. 올려고 했어요, 빨리. 네, 다? 네. 10명씩. 아, 10명씩 하지 말고, 다 오라 그랬어요. 다 오라네요. 네. 오신 분들은 들어가야죠, 오신 분들은. 자.
저는 그 사이의 대표입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먼저 입금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네, 이리 오십시오. 대표님, 제가 일찍부터 전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던 책인데요. 책 두 권인데 제가 접근한 겁니다. 아, 그러세요? 대표님, 미국 변호사분. 옆으로 두 분 앉으시고 옆으로 두 분씩 앉으시고 뒤로 앉으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옆으로 두 분 두 분씩 앉으시고 뒤로 앉아주세요. 오늘 여기 계시다려가지고 네. 직접 전해드리고 만나 뵈려고 찾아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자, 여기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좀 자제해 주시고 힘드니까 네. 응원만 해 주시고 네. 그리고 약 2, 3분 정도 이렇게 머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천. 아이고, 저 이러면 좋대요. 아, 그러니까 그냥 단체가 아니라 따로따로 오신 분들. 아, 네. 따로 오신 분들 중에. 네. 놀지 마세요. 싸워서 이기면 되지 뭐. 네. 그렇잖아요. 가족이 왔습니다. 그 옆에 계신 선생님 있잖아요. 응원 말씀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아, 제가요? 아, 여기 앞에. 아, 청주? 제가 아까요? 네, 네. 지금 유튜브 생중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는 뭐. 저희는 어디서 오셨어요? 나라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대표님이 당하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었는데 또 이렇게 단식투쟁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네. 와서 전해드리고 저의 마음도 전해드려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되시라고 네.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원래 미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 예. 근데 지금 현재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 안성에서. 안성에서? 네. 경춘회가 뭐예요? 대표님 우리 전당대회 때 네. 그때 막 코스튬 해가지고 상 뭐 호랑이 뭐 어떻게 실물 아 상? 아니요, 상원에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악어도 있었잖아요. 악어? 악어로 공룡은 있었어요. 공룡이요? 공룡하고 악어로 구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여기는 이제 가운데 악어를 공룡으로 하는 그 대표가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하루하루 힘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때문에 긴 시간 이렇게 같이 자리 못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사진을 찍으셨으니까 알아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진도 뭐 찍을 수는 좀 찍든지 하시고. 죄송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내세요. 여러분이 힘을 내야 내가 힘이 나죠. 대표님 네. 이길 때까지 옆에 있을 겁니다. 아니, 앉아있어요. 이기실 겁니다. 이겨야 되겠죠? 네. 황기자 찍을 겁니다. 다시 한번 찍고 가자. 내려오세요. 네, 다시 한번 찍고. 찍고 혹시 아들하고 자리를 바꾸세요. 아들하고 자리를 바꾸세요. 네. 나 이제 드디어 찾았다. 됐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방문만 들어오세요. 네. 안 찍을 일이 아니고. 오세요. 빨리 와. 딸이 지금 유학 중인데 일부러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고 가족이에요? 네. 아니, 인천 부지전으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 친하죠? 하나, 둘? 아, 여기 우유 딸이 아빠랑 친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왜 계세요? 이제? 누가 닮았다고 해서? 줄이 두 분이 저 일본한테 별로 안 좋은 소리네.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 하세요. 먹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 대신 전해달라고 해서. 누가? 저기 노란 옷.
거지. 이건 뭐예요? 자, 그 다음 순번 들어오세요. 약이요? 나중에. 뭔 약? 자, 그 다음 기다리고 계시면 올라오세요. 단식 마치고. 그 다음 기다리고 계시면 다 올라오세요. 이제 반태 한 50명 됐대요. 반 나눠서. 아니, 뭐, 오는 대로. 대표님 옆으로 두 분, 그리고 뒤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옆으로 두 분. 이쪽으로도 두 분 앉으세요. 이쪽으로. 그리고 뒤로 앉으시고. 앉으세요. 잘해 주셨습니다. 네. 아. 아니요. 자, 여기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대화는 자제해 주시고 응원만 한 2, 3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있네. 자, 그러면 곧 그쪽 분. 사모님이시요? 아니. 제 팀. 자, 어디서 오셨는지 말씀. 응원사를 30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지금 중계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하죠. 화성. 화성 동탈에 화성 동탈에서 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 양평까지 걸어갔다가 예, 네, 지금 촛불 행동 참여하고 예. 예, 예. 촛불 행동. 네. 참여해서 발언하고 지금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한 110km 정도 네, 걷고 저희들 열심히 지금 또 대표님 또 단식하신다길래 응원하러 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얼굴이 많이 닮은 분인데 같이 걸어서 그런가? 같이 걸어서 그런 거. 네. 무슨 모임이에요? 네, 뭐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 단식을 하면 이제 당연히 힘들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응원을 많이 받으면 조금 힘든 것이 네. 가실 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한 말씀 하실 분 없습니까? 본인 이름도 얘기 안 해? 진석범이라고. 네, 동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탄 호랑이 진석범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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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이 잡히네. 네. 감이 잡힙니다. 감이 잡힙니다. 자, 한 분 옆에 계신 분 아까 발언하라니까 안 하시네요. 대표님께 응원 메시지. 대표님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사진 다 찍었어요? 사진 다 찍었습니까? 누구 사진 가지고 저쪽에서 찍고 저기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어요? 저 카메라? 네. 네네. 자, 파이팅!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파이팅! 끝! 네.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 힘내 쉬세요. 네. 자, 들어가 보신 분들 다 올라오세요. 변동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응원만 해 주시고요. 대표님 옆에 양쪽에 두 분씩 앉아주시고 뒤쪽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여기 뭐 단체예요? 친구들하고 한 분 앉아주시고 처음 본 사람 경기도 광주? 아니, 뒤로 앉아주세요. 예, 예. 아,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뒤로 앉아주세요. 그래서. 아, 신도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 나갑니다. 지금.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일반 시민이고요. 서울? 네. 자, 그러면 앉으셨으니까 응원사 30초 해주세요. 예전에서? 축사도 있고 응원사인데 응원사. 네? 여기 어디서 마이크 있으니까. 되게 양천도. 양천이. 네. 응원의 말씀. 아직 뭐 별로 힘 안 듭니다. 네.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대표님. 학생들도 대표님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꼭 힘을 내세요. 꼭 전해달래요. 네. 저를 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폭주를 막는 거죠. 맞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막는 게 대표님을 지지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희 주변에 이민 준비하고 있으시길 바라요. 이민 가지 마세요. 아,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대표님 지키려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네, 투표하려고 안 갑니다. 이민 가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고. 실제로 근무 꽤 많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려고요. 뭐 드릴 거는 소금이라도 좀. 자, 사진 누가 찍으셨어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하트 한번 할게요. 하트. 하트? 손가락 하트. 하나, 둘, 셋. 지금 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계신 분들이 다 모르는 사이들이 서로. 네, 맞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건 소수만 그렇지, 소수만. 선생님, 우리 지우고요. 대표님, 저는 뭐 사진만 찍으러 간 게 아니고 뭐 증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여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좀 큰 일이고 왜냐면 남의 재산을 재산을 이자들이 나를 눈꼽고 아니 이거 지금 힘드신데 여기서 이러시는 아니 아니 이거, 이것은 잠깐 이것은 여기다 여기다 대표님 힘드시죠 대표님 저 그러시고 일곱분 나도 지금 투옥 됐다가 엊그저께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자들이 지금 통보도 없이 이재명을 지키는 남의 재산을 민주당을 지키는 겁니다 통보도 없이 남의 재산을 검찰 앞서 갖고 선생님 힘내세요 풀어덕 먹겠다 하는데 내가 할 얘기가 엄청 많지만 지금 그러겠네요 예 이렇게 제가 참 고도로 저기 막 좀 발로 우리 민주 세석들의 민초들을 이렇게 또 짓밟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단식 중에 장면 총리나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 천주교에 좀 개중에는 여기 세례를 좀 받으시가지고 네, 십자가상 그 유난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돌아시고 꼭 승리하십시오. 자 이거 심심하실 때 한번 이따 보십시오. 대표님. 저기에서 또 이루어지는 쳐 와서 또 윤석열 진영에서 여기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냄새 맡은 사람도 있어요. 예. 자 다음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따로 가는 곳이죠? 아 이거는 대표님께 보여가서 보여드리세요. 알라고 민초는 이런 식으로 집도 안 보는 게 감사합니다. 대표님을 사랑하는 회원님께서 기다리시지 않고 이거를 줄기들나 볼게. 놔두세요. 놔두세요. 괜찮아. 각 바꿀 것도 우리 대표님을 사랑하는 분께서 이거를 전달하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힘내시라고.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셨는데? 네. 직접 그린 거래요? 우리 저기 소나무가 대표님을 꼭 지켜줄 거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우리 국민들의 소나무이시기도 합니다. 그림이 너무 예쁜데 진짜? 네. 이거는 여기다 놓고 일단 우리 대표님을 지켜줄 거라고 일정한 가격이 넘으면 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여기 한번 해볼게요. 아니 뒤에 옆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름이 김영란이에요. 네네. 박수장 계셨어요? 나 놀랐어요. 자 한 번에 일리 오세요. 일리 오세요. 어디서? 충남 강진. 이름이 김영란. 아 그래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기경합니다. 김고. 네.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저는 늘 항상 여기 계시지만, 네. 뭐, 시장님도 계시고, 천안 갑의 문희석 의원님도 계시고, 충남 당진 김영란은,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을 대통령으로 꼭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힘을 낼 겁니다. 네, 우리는 동지군요. 예, 동지입니다. 동지입니다. 예, 네, 동지입니다. 네, 의원님들도 힘내십시오. 네, 재밌어서 네.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사진 이렇게 한번 찍어도 네, 가능한가요, 시장님? 네.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 찍어주세요. 그냥 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 정탁이가요. 하나, 하트 한 번 해주시죠. 하트? 대표님. 사랑해. 시키지 마세요. 대표님한테는 시키지 마세요. 자, 됐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대표님 손 한번 잡아본 게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와서 우리 한번 자취한 것만 같이. 아, 됐다고 이제. 아, 네. 고생하셨어요. 시간 너무 많이 잡고 왔어요. 네. 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두 배야, 두 배. 다른 분들 한 명 넣으세요. 의원님들 수고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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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참. 대표님 몸에는 손대지 마세요. 네. 힘들어. 사랑합니다. 근데 안 해본 사람 몰라.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도 말려줘야 돼. 저기 정청래 수석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아, 네. 우리 정청래 수석님. 아, 됐어요. 그 다음 오세요. 그 다음 오세요. 네. 아니, 많이 잡아줬잖아요. 그 다음 오세요. 오늘은 대표님만. 네. 네.
하시네. 방석이에요? 이거 자 우리가 가격 일정 가격 이상을 받으면 네. 김영란 보육관이라고 자꾸 말을 걸어요. 네. 이거 얼마짜리예요? 비싼 거 아니고요. 근데 이거 다 이렇게 보면 다 체크돼. 다 합치면 비싸야 되니까. 다 체크돼. 저 감직자는 회의를 하세요. 김영란 보? 네. 지금 3만 원? 제가 자 양쪽 옆으로 앉아주세요. 이것도 가격이 너무 같은데? 3만 원? 원래 선물한 게 얼마예요? 세일에 3만 원? 네. 3만 원 좀 안 돼. 3만 원 좀 안 돼? 네. 세일 60% 세일에서. 3만 원 안 된다 이 얘기죠? 네네. 일단 당직자분이 주세요. 열로 줘보세요 그럼. 오래 앉아 계시니까 제가 뭘 해드릴까 생각했는데. 약간이요. 카메라. 네네. 아. 네. 어디로 오셨어요? 아, 저 서초구 시민이에요. 아, 서초구. 네네. 서초구. 외로운 서초구. 네, 서초구. 아, 있어요. 저번에 법원 앞에도 갔는데 되게 이렇게 경찰들한테 맨날 밀리고 조금 속상해서. 뒤에 좀 기대보세요. 그 기대는 여기 안 나오는 방송이에요. 네. 아, 기왕이면 앉는 걸로. 앉으세요. 아이고, 힘드시죠. 이것도 뭐 통풍도 아, 앉으세요. 편하세요? 훨씬 편하지. 이렇게 뒤로 네, 이거 여기 아, 근데 여기 편하세요? 오, 좋네. 오.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니까. 내가 이게 더 야, 방석 깎고 있을 때 좋고 하세요. 어제 많이 험악해졌지? 네, 네. 조금만 하세요. 무리하시지 응? 마시고. 응? 응. 어, 내 뜻대로 안 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에서 네, 네. 동경회였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 주신가. 아니 우리 저 뭐야 이재명 우리 대표님은 제가 광화문에서 단식하실 때에 수원시장님하고 빨리 이거 열어주세요. 네, 그럴 때고 같이 계속 힘내십시오. 근데 이번에는 거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국회 의사당에서 이렇게 뵈니까는 마음이 좀 차차합니다. 네. 눈물만 좀 나올렸거든요. 자꾸. 울지 마세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힘내셔야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야 제가 힘이 나고. 힘내십시오. 빨리 눈물 나고. 아이고야. 진짜 힘내십시오. 이거 어떻게 단식할 때만 이렇게 뵙게 됩니까? 세월에 그 옆에서 단식하더만 서울시장님하고 또 이거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저 우리 아이고 저까지 올리셨네. 그 다음 계세요. 올라오세요. 자 자, 오늘 단식하고 있으니까 수고 좀. 이거 천지염이래. 내가 이거 먹고 있으니까 밥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 같이 먹어. 저도 지금 단식 중이에요. 맛있네. 초등학교 3학년. 자, 다 같이 올라오세요. 안녕. 그래, 반가워. 같이 오세요. 우리 지금 누가 찍고 있나요? 네네. 이제 둘이 같이 오신대. 두 분 앉으세요. 여기 다른 멤버 같은데? 네, 다른 멤버. 다른 멤버요? 네, 어쩔 수 없어. 재미나세요. 네, 배우기 딴 분이네. 여기는 재미야? 네, 배우기 딴. 자, 여기는 규칙이 있어요. 대화는 자제하고 응원은 만 하는 걸로. 자, 우리 애기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아, 3학년이에요? 네. 이재명 아저씨 알아요? 몰라요? 아빠 따라왔어요? 네. 네. 앞으로 대통령 되실 분이에요. 네. 알았어요? 네. 네. 감사해요. 그래.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세요. 자, 그러면 아빠가 응원 한마디 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생중계되고 있어요. 대표님, 건강해서
건강하게 꼭 이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잼딸. 안녕하세요. 여보, 가까이요, 가까이. 뭐 제주였어요 지금. 어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저희는 명문학교. 명문학교 멤버예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 한마디. 대표님 트위터 친구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귀엽다. 뭐 이렇게 수줍어야 되는데. 아니, 평소 같지 않게 오늘 왜 그래. 너 보여드려야지. 여기요. 아, 만든 거. 한마디 안 할 거예요?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대입인이에요. 이제는 대표를 대신하는 입. 그렇죠? 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응원 감사드리고 안녕. 반가워. 좋아요. 목이 입이지? 어제도 누가 잘 아프던데요? 안녕. 네. 자, 단체로 오셨어요? 네. 네. 올라오세요. 뭐야, 여기? 뭐야? 팀 이재명입니다. 자, 대표님 양쪽에 두 번씩 앉으시고 뒤로 앉으시고 옆으로 앉으세요. 여기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는 자제해 주시고 응원만 이상 해 주시고 사진 찍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왜? 대표님 쪽으로 이렇게 입 체크하고 오세요. 아, 옷을 딱 맞춰 가지고 어디 앉으세요? 그분들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또 다른 멤버 같은데? 같은 멤버인데 아직 유니폼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 낭만 해적이에요? 네. 네. 우리 비디오버커 형님. 비디오버커지? 네. 자, 그럼 여기 대표가 누구예요? 다 대표입니다. 아, 그러면 노정열 대표께서. 단장이 한 명 있습니다. 단장. 미드 단장이 있고요. 응원사 30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 응원을 하시죠. 아, 김현 의원이 또 김대중 버전, 노무현 버전, 문재인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응원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행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정천 의원께서 하락해서 외람되지만 제가 노정열 선생이 나오니까 막 이 참여자가 막 늘어나는 걸 리가 안 자, 지금부터 이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이 보셨으면 어떻게 격려 응원을 하셨을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해마지 않는 국민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못다한 결기를 가지고 우리 위대한 이재명 후배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저도 단식을 해봤지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끝까지 대중적이고 평화적으로다가 이재명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세상에 참여자 참여자. 제가 이래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고생을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요. 어쩌록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스럽게 뚜벅뚜벅 꼬러온 이재명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민주정부 사기를 만들었어. 우리 사람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기본이 반드시 선 그런 나라를 반드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만들 거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다음은 양산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 사실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해서 우리 이재명 후배께서 대통령이 되셨어야 하는데 참으로 죄송하고요. 이왕 시작한 이 정치에 힘들겠지만 과정이 평등하고 기회도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 이재명 브랜드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해주실 겁니까? 네. 근데 진짜 계속 뭐 탈천으로. 노정열 인기가 뭐. 자, 노정열 이외에 나는 꼭 응원의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 손 드세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저는 한마디 하려 합니다. 네. 광주에서 제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오실 때는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다 했습니다. 끝! 네. 대표님이 사실은 이렇게 막 듣는 것도 좀 힘든 상황이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막 구애치고 이러면 힘들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달콤함은 이때 너무 소리 지르지 않는 방식으로 살짝 이재명 힘내라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그러면 힘내. 너무 소리 지르지 마시고. 자, 이재명 힘내라. 힘내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펄레벨을 엎어서 다시 왔습니다. 사진 잘 찍었죠? 진짜 이건 오정렬 선생 오니까 조회수 참여자가 지금 그럴 리가요. 그 사이에 5천 명 늘었어. 그랬습니다. 오늘 연설 계속 있어야 되겠네. 기운이 많이 빠셨겠는데 고마십시오. 아 얼굴 조금만 하트를 해야죠. 얼굴 위치를 바꿔서 네.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재명 당대표님의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의 민주당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대표님 앞쪽에 계신 분들은 뒷줄로 빠져주시고요. 아, 뒷줄이 네. 앞으로. 오, 역시 배려. 오~ 역시 정준배. 황시장님. 예. 줄 받고. 줄 받고. 줄 받고. 잘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자, 김찬대원님 잘 내려놓으세요. 자, 야 얼굴 소나트. 되겠습니다. 자, 소나트 하시고. 소나타라니까 꼭 말을 안 들어. 하트야. 토론트 할 거야, 그거. 자, 토론트 하시고. 네. 그 다음, 파라트. 네, 파라트.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대표님,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산, 쭉. 고맙습니다. 해산, 해산. 한번 보여주시죠. 뭔 길을 오늘 어떻게 내려가? 오늘 6시 출발해서 지금 어디에 가? 아 지금 차가 있어요. 네. 괜찮아요. 아니 차가요. 차로 와. 항상 첫째하고 셋째. 아 따로 따로. 엄마 왔다. 네, 여기 예쁘게 나요. 저희 그냥 일반 시민들 그냥 응원하는 그냥 모임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티 디자인했는데 받으셨어요? 받지 못했는데 내가 이거 이제 나한테 주면 낭비 같아. 내가 이걸 입고 다닐 수 없잖아. 그냥 집에서 그냥. 대표님 힘내세요. 대표님. 대표님. 힘내세요. 네, 뭐... 자, 빨리 해주세요. 엉덩이, 엉덩이 생각. 하나, 둘, 셋. 대표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노정열 선생은 가지 말고 좀 있지. 노동이 불편하시고 있겠어. 노동생! 네, 어서 오세요. 네, 써준 글 중에 우리 이희정 시인께서 우리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노암 촌스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저기 주위에 봤는데 주위에 있어요.
그럴게요. 챙길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마음 안 들고. 한나라당 공익법무분과 부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력? 과거에. 과거에. 저도 5점이 있습니다. 부러움이 있습니다. 아, 전향을 잘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집안 내력 때문에 잠깐 어디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저기 용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제가 안에 현지 하나 넣었거든요. 제 대표님 여기 끝내시고요. 아 이구나. 간단히 있었어요. 혼자 부자 돼요. 혼자 부자 돼요. 혼자 알았어. 박수 없으면 대신으로 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유튜브 며칠, 2, 3일 전 시작했어요. 혼자 피가 계세요. 아, 여기 봐주세요. 없답니다. 와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정신의 조회수 부자 기자야. 구독자를 좀 늘려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지? 차별은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좀 올라오시는 방법이 아니, 있을까? 아니, 아니. 카메라를 여기로 비춰주실까, 그럼? 자, 저는 장애인들의 노정렬 잠깐 하세요. 네. 잠깐 좀 치고 오겠습니다. 카메라 저기. 여기, 여기 잠깐 좀. 아이고, 누가? 아니, 저요? 저 너무 도착글 없어요. 혼자 독하게서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제가 대표님 아까 조금 전에 올렸고 제 거 여기 하나 요거 하나 두 개 올린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연습용이에요. 이거 차별은 없다. 네. 요게 저 제가 혼자 1인 시위 한 겁니다. 차별이 없다? 네. 자, 올라오세요. 네. 저희 팀 이재형. 뭐 제 거 여기로 가요. 자, 올라오시고요. 네. 여기 누가 아니야? 구독자 84명. 네. 대표님 옆에 두 분, 양쪽 옆에 두 분 뒤에 앉아주시고 옆에 앉으시고. 네. 저 카메라 좀 가리지 마시고 좀 앉으세요. 옆으로 두 분 앉으시고. 네. 우리 이희정. 네. 저희 카메라 좀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시. 네, 이쪽 좀 나오. 네.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내가 지금 이 이희정 시인이신데요. 차별은 없다. 라는 유튜브를 그저께 시작했대요. 저도 3일째입니다. 아, 3일째 됐대요. 저하고 단식. 네, 날짜 같네요. 3일째 됐는데, 차별은 없다. 이거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차별은 없다. 치니까 나오네요. 차별은 치니까 나오는데, 차별은 없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84분이신데. 엄청 많죠. 네, 엄청 많네요. 시인이시고. 한때 한나라당에 일 뭐 활동도 하다가 지금은 네, 바꾸셨고 그걸 스스로 5점이라고 생각하신다는데 예, 뭐 인생 살다 보면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사실. 자 차별은 없다. 자 구독 부탁합니다. 네 이래야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늘어나나 봐야지. 요 좀 기다려서 확인해 주고 가세요. 제가 대표님 위로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내야 제가 힘이 나죠.
저는 용산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거기서 좀 기다려보세요. 네. 용산의 이희정 선생님. 네. 오늘 가장 특별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는 자제해주시고 책도 있어요. 응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화면이 다 나갑니다. 같은 팀이세요, 단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다 보이셨죠? 좀 가까이 오세요. 따로따로? 네. 싸운 것 같아요. 주위에 앉으세요, 주위에. 대통령 뒤로 오는 게. 역수대로. 대통령 뒤로 오는 게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표님, 오면 손대지 마시고요. 네. 피곤합니다. 네, 네, 네. 피곤해요. 죄송합니다. 자, 응원의 말씀 짧게 해주실 분 손 드세요. 30초. 네, 30초 안 보이고. 대표님 힘내라는 말씀은 좀 못 드리겠고요. 힘을 아껴서. 끝까지 건강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대표님 때문에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응원하실 분. 나 손 못 씻어. 응원하실 분. 여기 맨 마지막. 저기. 네. 다 따로따로 오신 분들이군요. 네. 자, 거기 해주세요. 네. 대표님, 저희 세종에서 왔는데. 아, 세종에서요. 네. 너무 감사하고 대표님 울지 말고. 물이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종에서 엄청 대표님 응원하고 잊지 마세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끝에. 끝에? 그거 안 들리게 일로 오세요. 여기서. 아, 그럼 네,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네, 네. 대신 크게 해주세요. 네, 대표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 저는 사실 시사저널에서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단식도 하시는데 집회도 갔다 오셨잖아요. 체력적으로 좀 괜찮은지 직접 여쭤보시고 여기 질문과 대답은 안 하는 걸로 정하시겠어요? 응원만 해주시는 걸로. 그래도 체력적으로 네. 괜찮으시나요? 아, 됐어요. 네, 그 정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없습니까? 어디 오셨어요? 네, 신월동에 왔어요. 신월동? 어, 네. 상동을 오셨는데. 어디? 상동에 살았었다고요? 어. 지금은? 지금은? 서구, 인천 서구. 서구 양양. 지금이 이제 많이 힘들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네. 크게 구호를 외쳐도 귀가 좀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짧게. 짧고. 부천에서 왔고요. 그렇지만 좀 힘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그룹의 힘내라를 좀 부드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힘내라! 네, 좋아요. 네, 딱 좋습니까? 사랑합니다. 누가 사진 찍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내주세요. 아, 여러분이 힘을 내줘야 제가 힘나죠. 네, 저희는. 우리가 한 명 한 명 하면 참 미약한 존재일 수 있는데, 옛날 선대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왕도 백성을 두려워하라.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하는 게 백성이다. 이 왕조에서도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요즘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알기를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말 무시하고 저는 이게 지배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건처럼 산업 뭐 예를 들어 쓰다 버리는 거. 제가 정말로 걱정되는 것은 자기 세력 확충을 위해서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막 우리 사회를 갈등 속으로 몰아넣잖아요. 분할해서 지배할 수 있게. 특히 공범도 형성 움직이고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자기 세력 확대를 위한 또 자기 세력 공고화를 위해서 이념 전쟁을 시작합니다. 결국 저는 옛날에 북풍몰이 하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남북 갈등을 격화시켜가지고 충돌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던데 저도 사실 그런 점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진짜 위험하죠. 이게 한반도가 그냥 남북 간 대결 구도가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 미일 그다음에 한국 중국 북극 여기
아, 이게 진영화 돼가지고 충돌하는 이거 발칸반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아니 충돌이 여기 가장 하얗고 같이 가장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많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제 접근도 대화하면 좀 나아지거든요. 그쵸, 접근도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기지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고 싸우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 능력이죠. 근데 지금 완전히 대결 일변으로 가서 걱정입니다. 너무 싸우고 싶어요. 정말 그 국지전을 통해서 좀 확전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유튜브들 기본. 그거는 막아주셔야죠.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거든요. 전쟁 중에. 야, 지금 설마가 사람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측 없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갈등이 격화 되는데, 근데 일부러 갈등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세력 결집을 위해서.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 이것이 그 정도 사랑해요가 찍혀 있는데요. 네. 충돌하는 거는 사실 국가가 막아야 될 일인데 정치의 제일 큰 역할 중에 하나가 통합이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대로 한 세력을 대표해서 지도자가 되더라도 지도자가 된 순간부터 모두를 대변해야 되거든요. 누구든 간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적대화해가지고 그걸 이제 적으로 싸우세요. 보고 절멸시키려고 그래요.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의 문제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정권의 문제 또는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근본에 관한 문제예요. 근본. 근본이 뿌리가 무너지고 있어. 지도자가 좀 정신이 똑바른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치기 좀 그런데. 네, 안 하셔도. 모든 영역에서 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실책이나 무능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심각한 거죠. 할 수 없이 이거라도 해서 그 심각성을 좀 상기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싶죠. 정말 큰일하고 계시는 거고 저희에서 마무리하시죠. 특별히 오늘 시간을 많이 팀에. 네. 자 감사합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팀에서요. 팀 아끼시면 돼요. 자 감사합니다. 늦게 좀 마치시고 건강하시고 아프신데요. 아이고 봐라. 네. 아이고. 일로 오세요. 산지호사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세종에서 여기까지 3시 왔는데. 산지호사 일로 오세요. 일로 와. 너 누구 있어요? 우리 여정령. 어디서?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 네. 지지 아줌마 어디죠? 세종에. 세종 가고. 아유, 네. 신성구. 내가 얼굴은 본 것 같은데. 많이 봤죠. 저는 대표님 신중년부터 신중년 대표님 맨날 찍었어요. 신중년부터 그냥 대표님 오종년 세종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카메라 어디 있어요? 카메라도 없이 사진을 찍겠다고. 누가 찍습니까? 제가 찍겠어요. 그러네. 그런 사람 카메라를 찍어 쓸 수 있나? 많이 찍어. 뭔 10초짜리? 아이고 진짜. 준비해서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세종에서. 세종이야. 아 세종 아까 그 세종이었나?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대표님 이재명입니다. 네. 방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빨리 가시죠. 대기들 들어오세요.
조청에 이런 아. 저 나중에 이거 사진하고 어떻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화이팅. 저는 악수 꼭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 번 기회가 맞지, 있었는데 고민이 들기만 아, 해가지고 여기 한번 나눠 나눠 주시고요. 자 악수 네. 자 악수 네. 그래 그 이재명 아저씨 아, 알아요? 네. 아누나. 따님이세요? 네, 저 딸이고 조카 둘입니다. 엄마 닮아 참 미인이시다. 네, 감사합니다. 두 딸이다. 부산서 왔습니다. 아, 아 몇 학년 몇 학년? 저 5학년 아니에요. 5학년 오빠 네. 동생이네? 네. 오빠 이름 뭐예요? 저 박혜훈이요. 박혜훈 군. 아, 이재명 아저씨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힘내십시오. 동생은 이름이 뭐예요? 저 박혜미요. 혜미? 혜미도 그러면 힘내시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화이팅하세요. 아. 자, 조카는? 조카가 아니고 큰딸 같은데? 아, 조카. 아, 딸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아, 네. 네. 몇 학년이에요? 4학년 3학년. 3학년?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묵묵히 하면 안 됩니다. 요란하게. 네. 묵묵히 응원하시면 안 되고, 요란하게. 요란하게 응원해주세요. 네, 제가 아주 요란하네요. 맞습니다. 백성이어가지고, 여러 번 사실 기, 저기 지역에도 여기, 여기 자주 가고 해서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대, 이 대표님 이쪽으로 네, 오십시오. 악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네, 이제 밀려서 못해서 오늘은 오세요. 하면 될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미 일로 와. 그쪽으로. 너 일로 오고. 오빠하고 동생이 같이. 자, 딸 일로 오세요. 딸, 딸이. 균형이 그래야 맞아. 고마워. 혜미. 몇 학년? 부산에 오늘 내려가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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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KTX. 아니, 저 아침에 사실 제 차 끌고 왔어요. 저번 주도 제 차 끌고 왔어요. 네. 400km를. 네, 왔다 갔다. 카메라 어디 있어요? 카메라. 카메라 주세요. 사진 찍어 드릴게요. 아, 예. 저 아니, 고맙고, 고맙고. 이거 누구지? 엄마 걸로? 주세요. 잘 주세요. 땡큐. 예. 중국말로 시에시에.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 안녕. 건강 챙기시고. 고마워. 혜미 몇 학년? 예. 초이? 초등학교 2학년? 야, 인생 좋을 때다. 엄청 똑똑한 것 같아. 초등학교 2학년 엄청 좋을 때야.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용돈 주지. 화이팅 했어? 아빠 말씀 잘 들으면 장난감 사주지. 얼마나 좋아. 끌려다녀서 힘듭니다. 예? 끌려다녀서 힘듭니다. 여기 자발적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자, 이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세요. 그봐, 이거 노정열 씨 오고 난 다음에. 정열 옆에 안 줘. 실장자가. 예, 먼저. 사진 한 장만 좀 부탁드릴게요. 사진을 주셔야지 부탁을. 아, 부자님께서 먼저 찍어주세요. 그럼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한 대 피곤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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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잡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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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식장. 두 분이서 양천을 흘려서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선생님 옆에 앉으세요. 옆에 앉으세요. 이러세요. 저 대신 얘기 좀 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 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팀 이재명은 한 두 달 됐고요. 이 민주 진보 시민들 가운데서 지난 대선 때 24만 7천 표. 김현희 의원님도 이리 오시죠. 앞으로도 이런 표차는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6개월째가 되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거의 진짜 17개월이에요. 저희 국민들께서 이명박근혜 9년 겪었던 그 퇴행이나 폭주 그거보다 검찰 정부 들어서서
진짜 너무나 막각하라서 시민들께서 분노가 지금 문제점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찍으셨던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럴 줄은 몰랐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70% 가까이 부정이 있습니다. 40% 넘는 게 겨우 한두 번이었고요, 지금까지. 그 정도로 이번 찍었던 분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돌아설 정도로 국민을 무시하면서 폭주를 하고 있다. 저 당 대표님 단식 하셨는데도 오늘 사자후를 되게 열렬히 이렇게 힘을 내라고 해주셔서 저희 국민들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맞는 총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정도라면 맞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반 이상을 과연 맡겨놓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국민이 잘하라고 쓰라고 준 그 대리인 일꾼인데 일꾼이 주인을 이렇게 무시하고 역사를 팔아먹고 또 정치 검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될 뻔한 국민의 절반이 찍어준 제1야당의 후보를 이토록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가운데 계신 분들도 상당히 지금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에 박근혜 때 탄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선도적으로 주도권을 쥐어서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산 역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외람되게 성대모사를 이렇게 응원을 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못다한 65년 중에서 저희가 15년밖에 못했고 75년 중에서 15년밖에 민주정부가 없었고 60년을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계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제발 지금 4대 1이거든요. 4대 4 정도로 민주당에게도 40년을 준 다음에 양쪽이 똑같이 60년을 해봤을 때 어떤 정부가 어떤 정권이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가 살만했는가를 남은 기간 동안 특히 7,8,90 선배님들이 조금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들딸이나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 그동안 입원을 찍으셨더라도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를 하고 강제징용 배상을 제3자 피해자 재단을 만들어서 오히려 가해자는 손을 안 대고 피해자 나라에서 돈을 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 가을 겨울 잘 살펴보시고 내년 총선 때는 아들딸과 손주들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본 당대표님 역사님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응원하는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앞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네. 조사를 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님 지금 어떤 상태일 것 같은지 한번 이재명 버전으로. 그럼 되지만 연습은 하지 않고요. 네. 제가 많이 이재명 대표님 경기도 지사 때도 네. 이렇게 정책 토론회 하면서 뵙고요. 조금 더 갖춰진 다음에 그럴래요? 건강하신 몸으로 퀄리티를 높여서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지금 또 오셨나봐요. 네네.